난 산이랑 가고 싶어. 뭔가 오래 지내야 한다면 뭔가 산이랑 잘 맞을 것 같아. 산이랑 가겠습니다. 산이랑 있으면 진짜 심심하진 않거든요. 정신 없으면 정신 없지 심심하진 않아서 산이랑 가겠습니다. 우리 여상이랑 가겠습니다. 최애가 여상이에요. 우리 여둥이. 산아, 무대에서 춤 열심히 추는 거 좋은데 어? 관절 조심해라. 야. 여상아, 옷 좀 입고 댕기라. 알겠다. 대답하면 안 됩니다, 여상 씨. 아이고. 저희 우리 멤버들 착해 가지고 항상 대답을. 아, 오늘 늦겠네요. 대답을 하면 안 돼. 아. 저 뽀뽀 어디 받을지 고르면 되는 거예요. 네네. 바로 산 씨 골라. 여상이한테 뽀뽀 오는 거 굉장히 히트템이거든요. 어? 근데 어디 받고 싶어요? 저는 볼에. 네. 진하게 한번 받겠습니다. 진하게. 아, 네. 좋아요. 좋아요. 진하게. 맨날 한번 제가 하게. 하는데 여상이 안 해 줘요. 아, 진짜. 어, 진짜. 왜? 이번에 한번 진하게 해 주세요, 여상 씨. 갑니다. 할 수 있어요, 여상 씨. 아, 잠시만요. 어우. 할 수 있어요. 진짜 싫은가 보다. 어, 되게 이래잖아. 나는 좋아. 특이한 불칙 아니야, 이거? 그러니까. 불칙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하, 이렇게 산 씨의 승리로 네, 두 분의 잔소리 배틀이 입니다. 그 다리 이 사이를 좀 분리하고. 그 옆에 지금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예. 그 송편보다는 예술을 하는 것 같은데. 아, 용가리 송편이라고. 오, 좀 잘 만들지 않았어요? 잠시만, 야 이거 매운 거야, 매운 거야, 지금. 야, 우리 컨디. 야. 급했네, 가비오. 엄마, 미안하다. 괜찮다. 막 형제 사이 뭐, 그런데. 팬분들은 아시겠지만, 에이티즈 내에서도 환승연 하잖아요. 왜요? 갑자기 산이 형이랑 우영이 형이랑 우영이 갑자기 산이 형 저리 가라고 홍준이 형 옆에 가 있다. 아, 죄송한데 근데 저희 별 신경 안 써. 가면은 가. 어, 가. 근데 어차피 돌아와. 돌아. 어, 그래. 와. 난 여상이랑 요즘 녹화 생일을 찍고 있어.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민기 형을 유명이랑 저리 가 있다. 여상이 세상 귀여워. 갑자기 민기 형이 세상 뭐해? 어떤 걸 거짓말로 다른 멤버한테 가서 또 다시 이러고 있다가 에이티 재팬 환승 여행을 형 진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. 뭐 연애는 아니지만 오, 되게 재밌다 요즘 그런 건지. 아, 난 이해할 수가 없어. most likely to ride a motorcycle in real life. 와, 이거 어렵다. 나도 우영이가 우영. 우영이가 세 편 네 편이에요. 난 산 우영. 아, 하지만 저는 여기도 아니야. 여기도 아니야. 어디 있어? 여기 있어. 안 잡혀 안 잡혀
최소한 여성이 나죠. 죄송합니다. 여성이 제 거예요. 경보를 생각했습니다. 여성이 제 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들 여성한테 뽀뽀 못하죠? 전 할 수 있습니다. Gonna cry? 뽀뽀를 왜 해? 오늘 여사님은 약간 너무 큐트. Bombastic side eye. 하지마! 잘생겼어. Criminal offensive side eye. 하우에버! 귀여워. 저의 마법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. 그 마법을 보여드리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간식을 제가 먼저 알아야 된다. 간식! 좋아하는 간식 혹시 있어요? 딸기. 먹태구이요. 먹태구이 싫어요? 아니, 먹태구이 저 마시멜로요. 아, 마시멜로요? 혹시 뭐 약간 달달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? 박사님! 네. 초콜릿을 왜 먹어요? 당신이 더 난데. 넌 써! 넌 마치 한약 같아. 두꺼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뜻으로 사상성어를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네. 스컬. 맞네. 네, 스컬. 계란 요골. 계란 요골? 아는 게 저거밖에 없단 말이야? 아닙니다. 멍. 자, 멍. 나이티즌. 후안무치? 뭐라고요? 후안무치. 후안무치! 정답! 세상에! 우리가 이제 부끄럽지가 않다. 아, 말티즈의 삶 행복하다. 여사, 우리가 승자야. 민기 떨어진 것도 이제 있고. 선생님, 민기가 부자다. 부자. 아, 이제 맨 무대마다 짜온다니까. 내가 제일 저기 자주 쳐주는 부자야. 내가 그렇게 짜면서 했잖아. 그럼 나는 이미 그런 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거야. 어. 근데 지금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. 그러다가 되는가? 어? 나는 그걸로 받고 싶지 않아. 투어에서 그러면 제일 좋아했던 순간 뭐 있죠? 제일 좋아했던 순간. 베스트 퍼포머라는 수식어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룹입니다. 같은 곡의 무대도 매번 새로운 퍼포먼스를 더해서 다채롭고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고 있죠.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국내에 넣... MSO 팀! 안녕하세요, 에이티즈입니다. 살때! 네, 우선 올해 아티스트 상 이어서 우선 올해 아티스트 상 이어서 이 산씨 진짜
다음 멤버는요. 여상씨. 원래 마음이 흔들리지가 평소에 잘 안 흔들리는데 이번에는 오.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. 오. 하겠습니다. 사랑해면서 하나 둘 셋 사랑해. 자 이제 여상 씨 갈게요. 하나 둘 셋 사랑해. 자 앞에 있는 분의 얼굴을 확인해 주세요. 두 분 살짝 빠져주시고요. 자 윤호 씨와 우영 씨.